싱어게인에 나온 63호의 누구 없어 인트로를 알려달라 해서 제가 빨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런 거 왜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알려드려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왜 나는 저렇게 소리가 안 날까 그 짜증을 본인 스스로 열심히 관찰 안 한 그런 것에다가 이렇게 투정을 부려야 되는데 저한테 화를 내죠. 왜 자기랑 똑같은 소리가 안 나고 안 되냐고 이번에는 그냥 빨리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. 자, 총 8단계로 나누어집니다.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7단계에서 끝나긴 하지만 그 음의 길이가 8단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. 합니다.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여보세요 하면서 노래가 넘어가죠. 자 그럼 나오는 음정 설명해 드릴게요. A플랫 검지 새끼손가락으로 E플랫 원래 약지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새끼로 하세요. 먼저 자 A플랫 검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E플랫 검지손가락으로 D플랫 그리고 다시 새끼 뻗어서 E까지 갔다가 다시 E플랫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것을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이렇게 하시고요. 2단계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자 3단계 1단계랑 똑같아요. 자 4단계 1,2,3,4 1,2,3,4 1,2,3,4,5,6,7,8 하루 E플랫 7 샵9 코드를 잡아야 돼요. 자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릴게요. 중지손가락 6번 프렛 5번 줄, 검지손가락 5번 프렛 4번 줄, 약지손가락 6번 프렛 3번 줄, 새끼손가락 7번 프렛 2번 줄입니다. 여기까지 4단계까지 합치면 자 이제 5단계 똑같아요. 1단계랑 6단계 똑같아요. 자 이제 7단계에서 끝이 나는데 A플랫 E플랫 D플랫 여기서 E7 잡고 E플랫 7으로 떨어져서 좀 쉬었다가 여보세요 다시 노래가 들어가면 됩니다.